안녕하세요. 티마스터 조은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10대 명차이자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인 김운홍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홍차가 이렇게 전 세계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김운홍차 특유의 향기 때문입니다. 김운홍차 특유의 향기를 바로 김운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김운홍차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훈연향입니다. 훈연향은 바로 연기 냄새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김운홍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들어간 향입니다. 김운홍차는 도자기류를 이용해서 우리는 것이 좋은데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기공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의 맛과 향을 전반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김운홍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게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차를 홍새차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세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구를 예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운홍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밀크티로 드셔도 굉장히 좋은 차이기도 합니다. 단맛과 김운홍차의 향긋함만 올라오게 되어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